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1부 우리가 믿는 한국 사회의 모습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군부대에 가서 특강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군부대에서 저를 보고 특강을 요청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군부대에서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부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단체가 하는 일은 이 사회의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인문학적인 지식을 공유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부대에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장병들이 소외계층. 그렇죠, 그렇죠. 장병들이 소외계층이다. 그럼 보통 이제 그 장병들 대신에 그럼 어디에 소외계층이 있습니까? 하면 고아원,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 그 다음에 이제 벽지, 뭐 산간 농어촌 지역. 그래서 소외계층이 주로 모여있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교도소와 군대라고 생각을 해서 군 장병들을 위해서 병사들이죠. 병사들을 위해서 특강을 하는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거죠. 우리 보통 보면 군 부대 관련된 TV 프로그램 거기 놓으면 군인들이 얼마나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하나요? 그렇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고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하는 후방에 계신 어머님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막 전우애를 드러내는 그런 프로들 많이 봤죠, 그죠? 예. 그것도 지난번 박근혜 정권에서는 유별나게 또 그런 프로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 또 연예인들 일일 병영 체험하는 그런 프로를 만들면서 아, 군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도움이 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참 언론에서 엄청 노력을 했다고 그럴까요? 참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연예인들도 그래서 뭐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군복 입고 뭐 훈련하는 거 보여주고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좀 틀려고 노력한다. 거기서 또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 그 힘든 상황에서 이쁜 표정을 지었다고 또 인기가 있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해리 뭐 이런 애교 어떻게 해리도 아시네. 어이 이 요즘 변호사 분이 시간이 많나 봐요. 네. 어이 우리 사로스님 많이 바쁜 줄 알았더니 안 바쁘네. 아 그렇구나. 옛날에는 그때는 진짜 시간이 많았을 때군요. 네. 네. 요즘은 바빠졌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야 언론이 국민을 세뇌하는 방식은 참 어떻게 저렇게 가정스러울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것도 또 보고 즐기면 또 많은 한국 남자들한테는 군대라는 것이 자신의 진짜 또 다른 모습을 적나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기고 누구나 또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군대 간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군대에서 족구한 이야기, 군대에서 뭐 유격한 이야기, 그리고 군대에서 족구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야기, 뭐 유격할 때 얼마나 자기가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는지 이야기, 군대에서 얼마나 밥 빨리 먹은 이야기, 뭐 군대 이야기는 밤새도 뭐 사실은 그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군대 또 군대 이야기 뭐 할 거 있어요? 사로스는 군대 이야기 무슨 이야기해? 열심히 타이핑을 친 거 하고 타이핑을 예, 쳤어요? 예. 행정병이었어요? 예. 아 그럼 행정병은 그 유격 훈련은 갔어요? 네 훈련 낮에 훈련을 하고요 밤에 이제 잠을 줄여서 타자를 쳐야 되는 이야 특수 행정병이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련 인원을 채워야 되니까 낮에는 다 가야 되고요. 아니 그런데 남 두 배나 일을 했잖아요. 네, 밤낮으로. 예. 그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어요? 똑같이 받습니다. 아, 뭐 월급 받는 것도 별로 얼마 안 됐을 텐데 뭘 똑같이 받는다고 강제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병사들 대상으로 뭐 저가 늘 하는 나란 누구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써 너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저 군인인데요. 군인은 뭘 하는가요? 네, 국방의 임무를 다 하는데요. 그럼 군 생활은 어떠신가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거의 아주 잘 길들여진 종이나 노예가 하는 반사 반응인데 진짜 즐겁고 행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은 즐겁고 행복하기보다는 죽을 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떡해. 지금 그러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럴 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당히 딱 보니까 이 병사가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딱 내 아들 딱 그 나이인 것 같아. 혹시 군인대 오기 전에 뭘 했나요? 그랬더니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아, 들어왔습니다도 아니에요. 끌려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병 누구누구 이러면서 이제 하길래 됐고요. 아, 어떻게 보면 이 군인으로서의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인데 인문학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또 이 소의 계층으로서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이질감, 그럴 때 이제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라는 것을 한번 우리 각자 자신이 하고 있는 위치에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이병 누구누구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뭔가? 그때부터 이제 멍한 거예요. 국방의 의무가 뭔가요? 나라를 지키는 것 아닌가요? 나라를 지키는 것. 그렇죠. 훌륭해요. 근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지키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지키는 거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냥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슬프죠. 그랬을 때 더 내가 쇼크를 먹었던 건요. 사실은 병사들을 특강을 하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군의 간부들, 소위 말해서 뭐 중위, 대위, 소령, 중령 이상 되는 분들을 모아놓고 내가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강이 좀 상당히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를 이제 소외계층, 소외계층한테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람으로 이제 또 저도 끌려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 끌려갔다기보다는 내가 잘 가지 않는 곳에 간다라는 것도 새로운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니 분명히 그 간부들도 군인이고 이 병사들도 군인인데 간부들은 그냥 본인의 직업적인 역할을 하고 이 군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사들은 본인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군인이 무엇인가, 군인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했을 때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끌려왔다라는 생각에는 다른 생각이 없다는 사실에 상당히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이 받은 쇼크는 자연스러운 감정일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대학에서 잘린 심리 상담가의 짧은 생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어떤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거기 놀라운 상황이 저도 마찬가지로 TV를 보는 어린아이 입장에서 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냥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주 뭐 예를 들면 전쟁 영화나 그런 걸 보고 영웅을 보듯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제가 군대 가서 보고는 저도 역시 그런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말은 사로스 형도 군대 간 지가 한 15년, 20년 되지 않아? 네. 15년, 20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던 사로 선생도 군인으로서 내가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기보다는 나는 끌려온,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개돼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시간을 죽치고 있으면서 내 몸 잘 보존해서 살아남아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 상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문제 상황에 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끌려온 병사들 스스로가 전쟁과 관계없이 현재 자신의 삶과 시간을 1년 반이든 2년이든 3년을 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모이면 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본인이 의무적으로 끌려왔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어요? 단순히 자신의 삶에 있어 무력감, 무기력감, 좌절감 또는 어떤 권력에 대한 복종 이런 거 외에 다른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저도 뭐 의무적으로 끌려갔고 또 혹자는 네가 무슨 군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너희는 특별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특권 계급으로서 군생활을 보냈다 라고 하는데 군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군복을 입고 생활하면 군생활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1년을 보냈든 2년을 보냈든 3년을 보냈든 그 기간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시간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지 우리가 1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무엇을 하며 그 시간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20대 대부분 20대의 군생활을 하잖아요. 병사들 경우에는 20대 2년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흥건기와 같은 20대 2년을 보낸다는 것은 지금 70대, 80대 있는 분들이 보내는 10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시간이거든. 근데 그 시간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본인이 도살장에 끌려온 개돼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보내고 또 그런 경우에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일인가? 또 그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규정을 했는데 뭐 납세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교육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죄책감 또는 책임감 이런 거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병력의 의무예요.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았으면 신의 아들, 짧은 시간에 가게 되면 장군의 아들, 그 다음에 꽉꽉 채워가지고 군대를 가게 되면 그냥 평민, 그 다음에 남들보다 군대를
두 배, 세 배 군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뭐라고 그러죠? 직업군인. 그리고 직업군인은 또 재밌게도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나라라는 거야, 이 나라에서. 그래서 사병이 생활 끝나고 본인이 하사관이라고 그러나요? 부사관. 부사관이라고 하는 그거를 전역 신청을 할 때 상당한 경쟁률도 없고 부사관이 되거나 하고 부사관 생활은 보통 처음부터 사병이 아니고 부사관으로 또 군복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사실 부사관은 보통 미니멈 5년, 뭐 7년, 8년 이러는데 5년 한 다음에 자기 계속 군인으로 있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대한민국 군대는 안 돼. 너 계속 있으면 경력이 늘어나서 돈을 더 많이 줘. 그럼 일단 제대시키고 다시 신청해. 그러면 다시 받아줄게. 이런 놀라운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 군대예요. 그 다음에 장교로 ROTC 장교나 학사 장교로 군복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 친구들이 장교로 생활을 해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장교라고 그러면 좀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군 생활하는 게 이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여기서 내가 나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전역 신청을 안 하고 계속 직업 장교로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교들이 실제로 군에서 필요한 인력보다 훨씬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군 장교를 계속하겠다라는 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선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병사들,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병사들은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국방에 큰 구멍이 뚫릴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더 많은 병사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병력을 차출하고 동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행태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지금 국방부에서 군 병력을 어떻게 동원하고 차출하고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굳이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 가장 놀라운 거는 그렇게 차출되어 가지고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이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의 좀비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을 때 이건 뭐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우리의 젊은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거를 국가 권력이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강제로 1년이든 2년이든 군인의 모습으로 지내게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고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제대로 군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병사들이 무늬만 군인이고 지금 뭐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군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양심적 병력 거부 이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죠. 그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나는 꼭 군대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것은 내 양심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뭐 특정 종교를 믿는 분들이 병력을 거부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죠? 양심적 병력 거부가 거부하면? 징역 1년 6개월을 반대 실형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럼 교도소로 네. 보낸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교도소를 가신 분들이 모여 있는데 네. 가장 전국에서 모범수를 하고 네. 그런 친구들입니다.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그렇죠.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한 건 국가가 부여한 병역 의무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주장은 양심이라고 그랬지만 양심보다는 국가가 전쟁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 또는 전쟁을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나에게 군인으로서 의무를 부여하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이제 대체복무죠. 네. 대체복무를 국가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국방부나 이 나라에서 국방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복무는 불가능하다. 너는 군인으로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야지 군인이 아는 거로 살면 어떻게 돼요? 너는 반역자고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마치 너 식사로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빵을 먹으면 넌 빵이 돼. 빵이 되고 싶어? 빵이 되려면 감빵에 가!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 네, 이 질문도 던져봐야 돼요. 왜 국방부 사람들은 대체 복무를 하게 되면 이 나라의 국방의 의무의 근간을 흐트리는 일이고 또 국방의 의무를 지기 싫은 사람들은 전부 다 비애국자고 마치 매국노다.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다뇨.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거는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나라에서 그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전에 조선에서도 항상 일반 평민들이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평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져야 하는 여러 가지 납세의 의무와 같이 그걸 군역의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군역의 의무를 평민들은 다 졌어요. 양반은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안 졌을 것 같은데. 네. 양반은 안 졌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대신 노비를 보낸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 노비들이 있으니까 노비를 대신 보내면 돼요. 그런데 평민들 같은 경우는 보낼 노비가 없으니까 본인이 군역을 지든지 군역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군역을 지기 힘든 사람은 면포, 소위 말해서 배, 돈 될 만한 거를 내거나 이렇게 또 내면서 군사 이 국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분은 본인이 군인이고 그리고 국민들을 소위 말해서 세뇌 교육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강력한 권력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가장 좋은 거는 군에 의한 통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하는 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항상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기득권 세력이거나 이 사회에서 뭔가 자기의 의무를 지지 않은 비양심적인 인간들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열심히 강화시킨 거죠. 왜? 본인은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고 또 본인이 사실은 생존하기 위해서 출세한 근간은 만주군관학교에서 나오고 일본군 장교로 광복군 때려잡는 관동군, 그 유명한 관동군 장교로 지냈기 때문에 군대에서 생활을 하고 군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삶에 있어의 최고의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박정희 씨가 대통령을 하는 18년 동안 온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해서 집권하기 전에 6.25 사변을 겪고 이승만 정권을 지나면서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전쟁을 했고 6.25 사변을 거치는 동안에 모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누구나 다 징집이 되는 징병제가 만들어졌고 그게 유지가 됐던 상황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부터는 군인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군인을 줄이기 시작을 한 거죠. 군인이 줄이는 상황에서는 징병제 안에서 가능하면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는 그때는 대학생이면 군대 안 갔어요. 근데 대학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군대를 안 가니까. 그 말은 대학교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군대도 안 가지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 그래서 50년대 뭐 하는 사람들한테 대학을 간다는 거는 이 사회에서 마치 사회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50년대 60년대인 거죠.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군인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서 요소요소에 뭐 장관, 국회의원, 군인 출신 다 쿠데타 또는 혁명, 반란을 일으켰던 그 주역들이 다 주요한 정치 권력에 있게 되니까 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징병제 속에 있는 군 장교들은 본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밑에 많은 징병제로 끌어오는 병사들의 숫자에 의해서 나의 내 똘마니들이 그것도 공짜로 부려먹는 똘마니들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뚜렷한 생각을 갖추게 되는 게 60년대, 70년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는 생각으로 굳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랬을 때 사실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가 징병제를 바꿀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러면 남북의 대치 상황이 좀 해소가 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그래도 계속 징병제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오는 게 그럴 때는 징병제 안 하고 모병제로 하면 그건 직업군인이라서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이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요. 그럴 때 직업군인으로서 1년에 우리나라 군인들을 일본에 뭐죠? 일본의 군대가 자위대예요. 자기 스스로 보호한다는 군대에서 자위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국군을 국군, 나라의 군대예요. 나라의 군대니까 나라가 노예처럼 부려먹는 군대. 그래서 국군인 거예요. 이게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라고 단어에서 나오느냐? 그랬더니 국군 아닌데요? 뭔가요? 대한민국 군대인데요? 대군인데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죠. 예, 이게 직통원을 제가 봉숭아학당 수준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군인들 군대를 사실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뭐 이것저것까지 다 하면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개는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지금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장비와 복잡한 무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 1년, 2년 정도 그 장비를 달아가지고는 숙련도가 엄청 떨어져요. 제가 한때 해군 자문위원이라는 걸 했어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저를 비웃는 듯한 눈치를 했는데 해군 자문위원이라는 게 뭐 해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사회 각계의 각층의 이 인물들을 불러서 해군의 발전에 대한 조언을 해주세요 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제가 또 고향이 해군 상한학교가 있는 진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를 초청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군에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 아마 참모총장께서 생각을 하셨던지 했는데 그때 논의가 됐던 게 가장 재밌는 게 해군은 이 주로 다루는 게 뭐예요? 무기가 배, 함정이에요. 함정에 있는 거는 요즘 함정은 복잡하고 기계도 많고 뭐 거기에 온갖 미사일도 쏴야 되고 뭐도 쏴야 되고 하려면 이게 1, 2년 복무 기간으로는 그거를 숙련되게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은 다른 부대에 비해서 다른 육군에 비해서 이 일반 병사보다는 부사관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관을 어떻게 정해화시키는가가 해군의 전력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부사관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일단 부사관들은 들어가는 부사관은 거의 직업 군인으로 직업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월급도 100만 원 넘게 줘야 되고 또 장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5년, 10년 그 함정을 운영하고 무기를 운영하면 아주 숙련된 그게 돼서 국방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해군에서 부사관은 그렇게 할 예산을 안 줘가지고 못하고 늘 수병이라고 그래. 해군에서는 병사라고 하는 수병들을 쓰니까 수병들은 함정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배울 만해서 익숙해질 만하면 벌써 전역하는 상황이 제대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길 그러면 해군만이라도 아예 징병제를 하지 않고 모병제를 해서 직업군인 체제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참 좋으신 제안이신데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왜? 그걸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합참 또 국방부에서 결정하는데 그 합참과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님들인데 그분들이 결코 그런 방식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로부터도 벌써 10년이 다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이 군인들이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하면 지금 있는 군사 이 병사들 숫자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반으로 줄이면서도 전투 능력은 두 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바꿀 때 일어날 수 있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가장 반대를 할까요? 위에 장군 그분. 예, 왜 그럴까요? 자기들 힘 권력이 떨어지는 일이. 그렇죠. 본인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 중령 이상 정도 되는 이 국방의 간부들은 모든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상당히 많은 자기 밥그릇 걱정하는 이 장군들은 이 나라의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걱정하는 그 장군님들은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진짜 이 나라 국방의 문제와 현재 병사들을 개돼지 끌어오듯이 끌어오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정예 강군을 만들려고 할 때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은 안 된다라고 인식하시는 분은 말 한마디 뻗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거를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방송되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2019년 황심소가 황상민 TV를 개국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언해 우리 삶의 멘토 역할을 한 황심소가 이제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